BD 길이가 5cm, BG 길이가 2루트 13이래요. 그 다음 DG 길이가 3루트 5라고 했어요. 진육매체 대각선 길이다 라고 했어요. 진육매체 대각선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뭘 알아야 되겠냐? 저기 그 한 모서리 진육매체 대각선 길이 한 모서리가 아니네요. 진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갖다 구하시고 라고 해요. 봐봐요. 그거 아니에요? 다 구하는 공식이 같잖아요. 여기 A죠? 여기 네, B고 여기 얼마? C 이렇게 나오겠죠? 네. 됐어요? 네. 어, 그럼 봅시다. 2루트 13은 어떻게 나와? 2루트 13은 어떻게 나온 거야? A 루트 제곱. A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나온 거네? 맞아요? 아, 맞아? 3루트 5. 3루트 5는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 네.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나온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온 거야. 맞아요? 네. 어, 이제 뭐 해야 돼? 두 번씩 됐으니까. 그렇지, 양변에 싹 다 뭐 해야 돼? 일단 루트끼리 네. 있으면은. 안 되겠죠? 네. 다 제곱해주는 게 되겠죠. 제곱, 제곱, 제곱. 그렇게 해서 넣고 세버리면 여기 A 제곱,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얼마나? 4, 52 나오겠네. 여기서 뭐 나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45 나오고.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 나와? 25 나오겠네.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나? 싹 다 더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갖다 더하면 어? 2로 묶어주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얼마 나올까? 갖다 더하면 50에다 75 나오네. 맞아? 네. 맞냐? 네? 무슨 75야 씨. 어, 나오지 않아. 뭐 나오는데? 52인데 5로 봤어요. 그럼 얼마 나오냐? 네. 60, 70이니까 122 나오냐? 네. 그리고 2로 일단 해주세요. 122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 61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61이라는 것을 거기다 루트만 씌워버리면 뭐나? 대각선 아, 뭐. 알겠어요? 알겠어요?